일단은 정직하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직하게 일단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스스로 그걸 깊이 사유해서 소화를 시켜야 되겠죠. 자, 오늘은 그 십주품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 60쪽 저 위에 상단에 9번 제9 보방자 주라 아주 좋은 그 주죠. 보방자. 옛날에 보방자라고 하는 어떤 보살님이 있었는데 상당히 그 이름처럼 크게 설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그 이름을 감당을 못했는지 어느 날 안 보여. 그 다음부터는 그 이름도 우리가 좀 이것이 참 뜻은 좋은데 너무 좀 커 보이잖아, 그죠? 조금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이름 같잖아. 보방자. 우리 모두가 보방자예요. 보방자라고 이름 안 해도 보방자라. 법의 왕자다 이 말입니다. 보방자 주의 법이라 제구 보살 왕자 주는 보방자 주는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졌느냐 이런 뜻입니다. 능견 중생 수생별 하며 능이 중생들의 수생이 각각 다른 것을 본다 그랬어요. 능견 중생들의 수생이 뭡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생을 봤다 이 말입니다. 이 화엄경에서 특히 그 유의해서 관심 있게 이야기하는 낱말이 수생이란 낱말입니다. 다른 소승교는요 생 안 받으려고 안 태어나려고 아등바등 애를 씁니다. 안 태어날 수가 있나요? 그 위치 제대로 몰라서 한 소리야. 그거 조금 이제 부족한 가르침이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생을 받아야 돼. 능력이 없어도 생을 받아야 되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 그렇게 돼 있어. 이 세상에 모든 존재는 다 그렇게 돼 있어. 이 공간에 꽉 차 있는 게 뭐가 있죠? 미생물이 꽉 차 있어. 여기다가 물만 한 그릇 딱 뜯어 놓으면 온도만 맞으면 금방 거기에 꼬물꼬물한 벌레가 생겨. 왜 그러냐? 물 속에도 미생물이 있고 이 공기 속에도 미생물이 있고 그게 이제 자기 생활하기에 알맞은 온도가 되면 금방 거기서 자꾸 이제 발전하는 거야. 수생을 거듭하는 거야. 심지어 그런 미생물도 그런데 세포도 그렇고 미생물도 그렇고 세균도 그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 우리 머리카락의 뭐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것들이지만은 전부 그런 그 생명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뭐 사람이 수생을 안 하겠어요? 생을 안 받겠어요? 모든 존재는 다 생을 받게 돼 있어. 그것에 대한 차별, 각각 달라. 업 따라서 달라요. 그 업을 잘 지어야 돼. 우리는 환경 공부를 하고 그래도 이렇게라도 환경 공부를 해서 부처님 말씀과 자꾸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 인연으로 아마 다음 생은 정말 아주 지금보다 훨씬 발전된 그런 그 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머리도 좋아가지고 공부도 잘할 것이고 또 이제 정직하고 선량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남 해코지 한다든지 남에게 피해 준다든지 그런 일은 절대 안 할 것이고 이렇게 화엄행자로서 이렇게 좋은 공부를 했는데 뭐 그런 사람으로 태어날 까닭은 없죠. 그런 것을 다 본다 이 말이에요. 보방자주 제9주에 이를 것 같으면 번뇌와 현행 습기를 미불지라 다 알지 못함이 없다 그랬어요. 이게 현행도 현자도 번뇌의 딴 이름이고 습기도 이제 번뇌의 다른 이름이고 번뇌를 통해서 번뇌가 밖으로 드러난 것을 현이라 그러고 그게 이제 드러나가지고 어떻게 되죠? 자꾸 익혀 먹는 것도 익히고 뭐 여러 가지 습관이 있어. 공부하는 것도 익히고 보살행하는 것도 익히고 뭐 남 도와주는 것도 익히고 그런 것들이 습이야. 그게 이제
번뇌 입장일 수도 있고 좋은 선행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미불지야 다 알지 아니함이 없다. 다 안다 이 말이요. 굳이 구주보살, 보방자주보살이 되면 그러한 것을 다 알아. 아, 우리는 사람 봐도 잘 모르죠. 참 그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만나가지고 거기서 용케도 잘 살아. 아, 나는 참그 위험천만한 일인데 그 물릴 수도 그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사람 그 살아온 그런 그 어떤 생애 속에 어떤 업이 튀어나올지 알지도 못하잖아. 모르잖아요. 그 몰라가지고 그냥 얼마 안 가가지고 그냥 들통이 나기도 하고, 그래갖고 사느니 못 사느니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참, 그 나이 들 때까지 살아온 거 정말 훌륭한 보살입니다. 그 보살심 아니면 그렇게 안 돼요. 얼마나 참고 양보하고, 속을 썩히면서 살았습니까? 그 세월 참 우리 계산해 보면 참, 이런 말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참. 근데 구주보살쯤 되면 그런 걸다 알아. 미불지야. 알지 아니함이 없다. 그래, 그 사람이 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어서 언제쯤 되면 무슨 병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좋은 일이 나타날 것이다. 어떤 인연이 또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 살아간다는 것이 지뢰밭을 밟고 가는 것과 똑같아. 언제 지뢰가 터질지 몰라.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순식간에 지뢰가 터지는 거야. 작은 지뢰도 터지고 큰 지뢰도 터지고 그 용케 참 놀라기만 하고 안 다치고 그런 시간 보내는 건참 정말 아주 다행 중에 천만 다행이지. 소행방편 개선요로다. 행할 바 거기에 따라서 행할 바의 방편을 다잘 안다 그래요. 보살은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우리 지혜 가지고 아장받은 그 일을 그일어 사건을 모면하려고 아장받은 그뭐 자기 깜냥대로 자기 깜냥대로 그렇게 모면을 하려고 하는데 정말 그 자기 깜냥대로 모면해 가지고는 안돼. 얼른 조금 지혜 있는 사람인데 뛰어가 가지고 물어야 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겠냐고. 그래야지 자기 일이라고 자기가 안고 그걸 해결하려고 해가지고는 좋은 해결책이 잘안 나와. 정말 상상치도 못할 그런 해결책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구주 보광재주 보살은 그런 소행 방편으로 다 그것을 안다 해결한다 이 말입니다. 중생들의 그 수생이 전부 다르잖아요. 전부 그 어떤 살아온 길이 다르니까. 제법 각기 위별과 모든 법이 각각 다르고 위가 또 달라. 위는 뭡니까? 행동 거지. 또그 사람이 그 기준으로 삼는 것, 또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법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게 다 달라. 그런데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 정답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 정해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걸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한다? 무유정법. 그래서 무유정법이다. 고정된 법은 없다. 얼마나 참속 시원하게 말씀하셨는지 몰라. 정말 과연 부처님이야. 무유정법이다. 이 세상에 무유정법이야. 그 어떤 것도 고정된 꼭 이래야 된다 하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말 정답은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 고정된 것은 없어요. 제법이 각각 다르고 위도 다 달라. 거기에 따른 행동 거지가 다 다른 것과 세계 부동 전우제와 세계가 각각 그 사람들이 사는 세계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때는 세계가 똑같아요. 이건 공업이야.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면 별업이야. 별. 각자 다른 업이라고. 각자 다른 업을 하게 돼 있어. 여행이 또 아유 오늘 좋은 공부했는데 어디 한번 더 살펴보자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각자 가정에 가서도 또 공업이야. 그런데 대개는 별업이 되죠. 별. 달을 별자.
세계가 부동하고 전후가 또 달라. 전제 후제 이건 시간적인 문제라 시간적인 문제도 다 다른 거. 여기 속죄 제1일을 속죄라고 하는 것은 세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란 뜻이라 세속적인 일. 그 다음에 제1이라고 하는 것은 제1이제 세속죄 제1이제 진리제자요. 세속은 세속대로 진리고 또 출세간의 이치는 출세간대로의 또 진리라. 그래 제1이제 세속죄 제1이제 전부 그것을 진리라고 해서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들이 실선 요지 무유 여로다 다 잘 요지해서 남김없이 다 안다. 제 구주 보살이 되면은 그러한 상황들을 다 잘 안다. 그런 말입니다. 승진 승법이라 보다 더 높은 법으로 승진한다. 법왕이 법왕자가 선교 알립처와 아주 훌륭한 방편으로 알립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곳과 수기 처소 소유법과 그 처소를 따라서 있는 바 법과 각자 처소 따라서 또 자기 상황 따라서 전부 법이 있습니다. 그거 고정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절대 고집하지 마세요. 나는 집에 가서 뭐 점심 먹기 바쁜데 그런 거 아니죠. 점심보다도 더 급한 게 또 있습니다. 또 아니 뭐 이렇게 그래서 떡이라도 먹었는데 뭐 그 좀 때우고 환경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더 한번 봐야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환경 봤으면 됐지 뭘 그다음 나는 있던 소설이라 읽을 한다. 고정된 법 아무것도 없어. 그 절대 고집하지 마세요. 법왕 궁전 약취입과 법왕의 궁전. 법왕자가 사니까 법왕자쯤 되면 왕자니까 그 사람 사는 곳은 궁전이죠. 어디에 살아도 여러분들 돌아가면 전부 궁전이야. 우리는 여기는 또 여기대로 오늘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궁전이고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들 그 집이 어떻든 간에 그대로 궁전이야. 화엄행자가 사는데 왜 궁전이 아니겠어요. 궁전이라고 하십시오. 그래 이제 그 전에 어떤 그 우스갯소리 잘하는 스님이 이제 그걸 이제 잘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그 어떤 거사가 이제 장난기가 많아가지고 자기 이제 그 부인 보살님을 보고는 아이고 왕비님 잘 계셨습니까? 아이고 왕비님 잘 계셨습니까? 왕비로 세상에서 뭐 누구 하나 알아준 사람 없는데 왕비로 이렇게 추대하는 거야. 그럼 지는 뭐지? 말하자면 그런 이치인 거예요. 그런 이치라 그거 누구 뭐 세금 내라 안 합니다. 그래도 서로 그렇게 위하고 사는 거예요. 법왕 궁전 약취입과 그리고 그 궁전에 들어가는 거 나아가서 들어감과 급이 어중에서 소관견과 그 가운데서 내가 사는 곳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화엄행자로서 살아가면은 훌륭한 그런 그 법왕궁이 됩니다. 거기서 관견하는 바 살펴고 보고 이해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과 법왕 소유 관정법과 법왕이 가지고 있는 관정법 이제 법왕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머리에 물을 부어주는 그런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대로 이어가죠. 대대로 그게 이어가는 거라. 그래 우리도 조금 이제 그 좀 적극적인 마음을 낸다면은 혼자만 환경 공부하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라도 인연 닿는 사람이 바로 제자야. 인연 닿는 사람이 그게 누가 됐든지 간에 그래요. 그래 나는
상자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공부하는 제자들도 있고 그 관계에 있어서 나하고 공부 인연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가장 가까운 제자다. 가장 가까운 상자다. 난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 외에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 관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 이 법을 소개해 줘야 돼. 불법을 소개해 주고 특히 화엄경 같은 대승법을 소개해 주고 그래야 돼요. 실력까지 급해와 실력으로 가지한다, 가피한다 이 뜻이죠. 가피하고 또 그래서 그 두려울 겁자입니다. 급할 겁자. 그다음에 두려움 이런 것이 없는 것과 이 구주보살은 이제 그러한 상태죠. 그런 법으로 이제 더 올라갑니다. 또 연침궁실 급탄예며 이건 뭡니까? 궁실에서 연침 편안히 자는 거예요. 궁실에서 편안히 자는 거. 법왕자니까 법왕자의 생활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법왕자 아니라 뭐 누구라 하더라도 하루의 생활 속에는 그 가운데서 뭐 식사도 할 수가 있고 제자를 가르칠 수도 있고 잠도 잘 수도 있고 뭐 아주 훌륭하다고 탄예. 이건 아주 훌륭하다고 찬탄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 2차 교조 보왕자로다 이러한 것으로서 보왕자에게 교조 가르친다 그런 내용입니다. 보왕자의 그 경지가 되나서 우리가 상상만 할 뿐이지 아주 뚜렷하게 뭐 드러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충분히 미루어서 알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고요. 여시이슬 미불진하야 이와 같은 내용들을 위하여 설해서 다하지 아니함이 없다. 다 낱낱이 다 설해서 일연기심 무소착이니 그 마음으로 하여금 집착이 없게 하니. 어차 요지 수정념하면은 여기에서 요지해서 그러한 내용들을 잘 알아서 정념을 닦으면은 바르게 생각하는 거 정념 이거 아주 소승불교에서부터 대승불교까지 쭉 이어져 오는 아주 아주 중요한 낱말 하나가 정념입니다. 정념. 이걸 이제 요즘 뭐 윗바사나라고 해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이제 정념이란 거예요. 바르게 생각하는 거. 뭐 범어로 사띠라고 그렇게도 하는데 정확하게 보는 거. 정확하게 보기가 어렵죠. 정확하게 보는 게 어렵습니다. 첫째 자기 감정이 없어야 되고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전혀 치우침이 없어야 되고 자기 개인적인 감정이 없어야 무엇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그 감정이 있고 거기에 치우침이 있으면 어떤 사건도 바르게 못 봅니다. 어떤 일도 바르게 못 봐요. 일체 재불 현기전이로다. 일체 모든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남이로다. 이게 이제 법왕자주의 그런 거 보다 더 높은 법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정주라 관정주. 여기는 이제 제10주가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바로 왕노스를 왕으로 친다면은 바로 왕노스를 대신하라고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이마에 물을 부어주는 지위다. 그랬어요. 왕이 말하자면은 그 인도 같은 데서는 그 왕자를 이렇게 이제 왕자 대관식이라고 할까요? 그럴 때 사해에 있는 물을 다 떠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섞어가지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거 이제 우리 절에서도 어떤 행사할 때 들어 하지요. 그거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왕궁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해를 잘 다스려라 이런 뜻입니다. 통솔을 잘 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를 이어서 왕노스를 잘 해라.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본래의 뜻인데, 참, 인간 사회에서
싸우고 뺏고 해가지고 어떤 왕위를 이제 쟁취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또그 자식에게 물려주는 데는 참 역사책을 보면은 정말 뭐 피비린내 나는 그런 그 사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우리 조선시대, 초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그 얼마나 그 참, 그 정난이 많았습니까? 여러 번 정난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형제끼리 그저 죽이고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성계가 방언인데 자기 아들인데다가 화살을 겨려가지고 마침 잘 피했어. 참 피해가지고 그것도 그 사람 운명이겠지. 예. 그 진심으로 쏜 거예요, 화살. 죽으라고 쏜 거예요, 그거. 그런데도 마침 그 피해서 살아가지고 그랬으니 그 뒤가 어떠하겠어요? 늘 그런 인과로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인과로 계속되는 거예요. 콩 심은 데콩 나고 뭐팥 심은 데팥 나지 뭐 다른 건 알겠어요. 관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 불법으로 보면은 참 불법을 잘 계승해서 다음 사람들에게도 자기 영향이 미치는 데까지 한 사람을 앉혀놓고 환경을 전해주든지 두 사람을 앉혀놓고 하든지 세 사람이든 자기 자식이든 자기 제자든 그런 것 분별하지 말고 다 자기 영향 따라서 그렇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정위예요. 관정주의 법이라. 제10 관정 진불자 했네요. 관정 제10조에 이르면 이게 진불자나. 성만 최상 제1법이니 최상 제1법을 성만한다. 완성하게 된다. 이 10주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10주, 10행, 10회향, 10지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그게 전부 이 10주가 기본입니다. 10주가 기본이 돼가지고 10지도 그 형식을 따르고 10회향도 그 형식을 따르고 10행도 그 형식을 따르고 사실 정확한 것은 10단계뿐이에요. 10단계에서 그것을 좀더 부연 설명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최상제일법이라고 했죠. 시방 무수 제세계를 시방의 무수한 모든 세계들을 신릉 진동 광 보조로다 다능히 진동해서 그 광명이 널리 비추는 도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관정주에 이르면은 진불자가 되고 진불자는 최상제일법을 성취하게 되고 그 최상제일법은 시방 무수 세계를 전부 진동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누가 대통령이 됐다 굉장하죠. 굉장해. 또 옛날에 또 왕을 이제 계승했다 그럼 뭐 엄청납니다. 계승 그렇습니다. 그와 같이 이 불법에 있어서도 신릉 진동 광 보조로다 그랬어요. 다능히 진동해서 시방 세계를 다 진동해서 그 빛이 널리 비친다. 주지 왕의 역무야하고 가서 머물고 어디에 또 나아가고 남김없이 어디든지 머물 수도 있고 어디든지 나아갈 수도 있어. 청정장엄 계구족하며 어디든지 가서 훌륭하게 장엄해서 다 부족하며 계시 중생 무유수하고 무수한 중생들에게 다 계시하고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 뭐온 국민 뭐저 외국에까지도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계시 중생 무유수라 무수한 중생들에게 다 계시해. 그런 어떤 세속법에 맞춰 가지고 이 불법도 그와 같이 된 거예요. 관정주라고 하는 게 이게 세속법이거든요. 세속말을 인용을 해서 불법에 대한 그런 그 수행이 그렇게 깊어지면 그와 같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관찰 지근 신릉진이로다.
잘 관찰해 가지고서 그 근기를 알아서 다 능히 다 두다 남김없이 다 그 근을 안다. 그렇죠. 뭐 구석구석 모른 데 있으면 안 되죠. 분야 분야마다 모른 데 있으면 안 됩니다. 왕도 그렇고 또 법왕자 관정주 관정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발심조보 영무변하야 발심해서 중생들을 발심시키고 조복하고 가없는 중생들을 참 발심하고 조복시킨다 이런 뜻이죠. 또 함령취향 대보리하며 중생들을 다 하여금 대보리의 큰 깨달음에 나아가게 한다. 궁극에는 만 중생들을 다 큰 깨달음에 나아가게 한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큰 욕심은 나중에 수행이 더 되면은 불일요량하고 일단은 아 환경 좋다 하더라. 환경 좋다 하더라. 정말 환경 좋다 하더라. 그런 소리라도 뭐가 그렇게 좋은데 뭐 모르긴 몰라도 좋더라. 아무튼 좋다 하더라. 나 공부할 때는 참 좋은 줄 알았는데 뭐 이야기하려니까 모르겠더라. 그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내가 말씀드릴까? 그 환경 여기 있는 거 뭐 나도 잘 모르는데 뭐 듣고 그렇게 어쩌다가 한두 구절 하루 배운 거 한두 구절 알겠지. 근데 이건 안 잊어버릴 수. 내 이런 이야기 참 잘 안 하거든요. 뭐 영험담 또 그다음에 무슨 뭐 이 경전이나 불교에는 그런 영험담 이야기가 너무 많잖아요. 참 많거든. 그 영험집만 해도 막 그냥 열고 해야 돼. 그게 시리즈가 또 있어요. 법화경, 뭐, 영험담, 화엄경, 영험담, 뭐, 온갖 거, 금강경만 해도 영험담이 얼마나 많고, 또 관세음보살 불러갖고 영험 이야기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또 이야기한 스님들도 또 많아요, 보면. 그거 자기 취향인데 뭐 말릴 수 없죠. 근데 오늘 내가 좋은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여튼 환경이 왜 좋으냐 하는 거 그것만. 옛날에 어떤 그 장사꾼이 집을 나가가지고 한 3년 동안 이렇게 이제 돈을 상당히 벌었어요. 수완이 좋았던가 봐. 그 요즘 돈 액수로 하면 한 1억쯤 벌었어. 한 3년. 뭐 조금 그저 빈손으로 나가다시피 해가지고 한 1억쯤 벌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라. 근데 이제 마침 이제 그 이웃 마을에서 이제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장이 있었어. 그 장이 있어서 그 장을 쭉 이렇게 지나오는데 어떤 스님이 또 앉아가지고 뭘 함을 하나 놓고는 그또 앉아있거든. 그건 뭐 다른 거는 뭐 객지로 다니면서 다 봐가지고 더 볼 거 없는 거야. 근데 스님이 함을 하나 더 놓고 이제 앉아가지고 있는 거. 그게 궁금해가지고 스님, 그것도 자기 복이 있으려니까 그렇지. 스님, 그 함 그 뭐예요? 대답 안 해. 이렇게 쳐다보네, 대답 안 해. 대답 안 하면 더 궁금하지. 그래가지고 그거 뭐냐고 했더니, 당신 그거 알 거 아니라고. 알 거 아니라 하면 더 알고 싶지. 돈이 한 1억이나 있는데. 돈이 한 1억이나 있는데 그까짓 거 뭐 스님이 함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뭐 뭐 별 거 있겠냐고. 전 그렇게 알고 싶으냐고. 이거 상당히 비싼데 당신 수준 가지고는 어려울 걸 하고 이렇게 이제 약을 올린다. 그러니까 이게 그야말로 경상도 말로 도분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뭐냐고. 뭐든 여기는 내가 말할 수는 없고 값만 이야기하겠다고. 값이 얼마요? 하고 그래 물었어. 1억이라는 거야. 1억. 함을 하나 놓고 또 1억이라는 거야. 이게 사람이 오기가 있어가지고 주머니에 1억이 있겠다. 3년간 애써서 번 돈 1억이 있는데 마침 1억이라고 하니까 딱 값이 맞아떨어졌잖아. 모르겠다 하고 1억을 주고 또 사는 거야. 근데 스님이 조건을 보여. 당신 여기 어느 마을에 사냐고 하니까 어느 마을에 산다는 거야. 그 고개를 한 두 개쯤 넘어가자냐고. 고개 두 개 넘어간다. 집에 가서 꼭 봐야 돼. 이 함을
꼭 집에 가서 풀어야 되는데 그 고개 두 개 넘을 때까지 참을 수 있냐고. 그 이 사람이 또 이제 그야말로 참 오기가 생겨가지고 아이 그까지 왜 못 참아 하고 이제 그 장담을 하고 1억을 주고 함을 샀어. 집에 가서 이제 열어보기로 약속을 딱 하고는. 그래가지고 고개를 하나 딱 이게 넘었다. 갈수록 이제 궁금하기 시작하는 거야. 궁금해서 1억이나 주고 3년간 애써서 번 돈 1억을 주고 샀으니 스님이 무슨 뭐 거짓말 할 일은 없고 그리고 처음에 뭐 물어볼 때 거들떠 보이도 않고 뭐 먼 산만 보고 있던 스님이 자기가 졸라서 그렇게 사오게 됐으니